네, 지난 주말 벌어진 KT 통신고 화재로 불편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주말 동안 긴급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은 첫 일상을 맞은 오늘도 후폭풍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혼란이 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KT 통신 장애로 주말 대목을 놓친 초밥 가게. 인터넷 주문은 정상화됐지만 유선 전화는 여전히 불통입니다. 인터넷 주문만 되고 지금 전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죠. 뭐 언제 저게 이제 개통이 된다, 뭐 그런 것 하나도 없고. 후폭풍을 겪기는 배달 대행 업체도 마찬가지.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평소 매출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주문량으로 봤을 때는 3분의 2 정도는 복구가 된것 같아요. 그걸 수로 따지면은 그래도 많이 줄었죠. 통신 대란의 생채기는 공공기관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구청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 40여 대는 사흘째 먹통입니다. KT는 무선망의 86%와 유선망의 98%를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에선 장애가 계속된 겁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금융거래나 병원 진료, 민원 서류 발급 같은 업무에선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카드 결제도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그렇다고 놀란 가슴이 완전히 진정된 건 아닙니다.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통신이 안 되는 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어서 외롭고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무서웠어요. 주무부처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을 불러 모았는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군기잡기 성격이 강했습니다. 통신 3사가 재해나 유사시에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KT가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